만약에 a 플러스 c가 b 플러스 c와 같다면 그렇다면 a equal b가 됩니다. 이것을 additive cancellation for integers라고 얘기합니다. additive cancellation, cancel은 취소한다 말이죠. cancellation 하면은 취소라고 하는 명사형이 됩니다. 그래서 additive는 add는 더한다 말이죠. 그죠? additive는 더하기의 이런 말이 되죠. integer의 additive cancellation이 되는 겁니다. 그 원리는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은 a 플러스 c에다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c를 더해줘 봐요. 그죠? 이거는 기본적인 addition 더하기 룰입니다. 그죠? 양변에다가 같은 것을 더하더라도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게 a 플러스 c equal b equal c라고 하는 것이 참인 문장이라면은 그럼 이것도 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에 이 괄호의 위치를 바꿔주게 됩니다. 괄호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괄호의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걸 우리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associative property라고 얘기하죠. Tive property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c 더하기 마이너스 c는 제로가 되죠. 그죠? 이것을 그러니까 각 수의 어떤 수의 다른 사이의 음수, 그죠? 그 수의 음수를 더하게 되면은 제로가 된다는 것. 이것을 additive inverse라고 얘기합니다. additive inverse. inverse는 거꾸로 역 이런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0을 기준으로 해서 1, 2 해서 쭉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또 쭉 이어집니다. 그죠? 그럴 때 additive inverse라고 하는 것은 얘와 얘, 그죠? 얘와 얘, 얘와 얘, 그리고 얘와 얘 이런 식으로 계속 부호만 다른 거죠. 부호만 달라진 숫자, 여기 4의 부호가 달라진 마이너스 4, 3의 부호가 달라진 마이너스 3, 혹은 거꾸로 마이너스 5의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5가 되면 플러스 5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쌍입니다. 이것을 페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페어, 쌍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호가 바른 아프짓, 부호가 반대 방향이라고 해서 아프짓 페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짓 페어를 서로 더하게 되면 항상 제로가 됩니다. 마이너스 2와 2를 더하거나 마이너스 1과 1을 더하거나 혹은 5와 마이너스 5를 더하게 되면 제로가 된다는 것, 다 제로로 모이는 거죠. 그것을 additive inverse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c 더하기 마이너스 c는 제로가 되죠. 그죠? 그럼 a 더하기 제로는 a가 됩니다. 이건 뭐죠? 이걸 additive identity라고 얘기합니다. additive identity. 무슨 말이에요? identity는 자기 정체성, 정체성, 동일성, 정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더하기에 있어서 어떤 정체가 뭐냐니까 어떤 수에 0을 더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3에다가 0을 더하면 3이 되고 6에다가 0을 더하면 6이 되고 마이너스 5에다가 0을 더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에 0을 더해도 마이너스 7, 항상 0을 더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을 additive ident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수학을 전개할 때 바로 이러한 논리들, 이미 검증되어진 이러한 명제들, 이러한 문장들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복잡하고 정교한 논리들을 구성해 나가게 됩니다.